대한민국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들 이번 검찰개혁의 가장 큰 공로자는 누구예요?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개국본도 아니에요. 이번에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예요. 대통령이 저런 강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도 그걸 따랐고 그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촛불은 들었을 뿐이에요. 대통령의 의지가 검찰개혁의 의지가 강하지 않았으면 민주당도 대충 하면서 생각을 했었고 대통령이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강한 의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의지를 국민들이 더욱더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촛불은 작은 역할을 한 거예요. 조국 장관의 그렇게 어떤 피투성이가 돼도 조국 장관은 불쏘시개가 역할을 했고 그런 조국 장관이 불쏘시개가 되면서 피투성이가 될때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에 굴복하고 적당한 선에서 검찰 개혁안을 마무리 지으면서 조국을 살릴 수도 있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안 그래요? 마음이 너무 아파. 검찰, 이건 아니야. 조국 그만 건드려라. 검찰 자체 개혁안 여기까지만 해라. 얼마든지 타협하고 검찰과 딜하면서 조국 살릴 수 있었어요. 조국 끝까지 당하는 걸 보면서도 검찰 속에서는 천불이 나고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졌겠죠, 문재인 대통령이. 나 때문에 당하니까. 하지만 끝까지 조국의 희생이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적당한 타협보다는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을 완성시키는 것이 진정 조국의 희생을 우리가 보답하는 길이라고. 대통령의 의지가 끝까지 가서 결국은 추미애 장관이 큰 결단을 해서 지역구 5선을 포기하고 법무부 장관을 수락을 하고. 저는 윤석열은요,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검찰 추미애 장관이 어떤 사람이냐면, 검찰개혁 인사의 초안을 청와대에 전달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왜 추미애 장관이 검찰개혁 인사의 초안을 청와대에 전달했다라는 저런 뉘앙스로 법무부에서 여러분들, 어떤 뉴스가 왜 나올 것 같아요? 인사권에 한마디로 대통령이 인사권에 쥐고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추미애 장관이 정상적으로 인사권을 휘두르지만 모든 것은 대통령의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검찰 이들이 아무리 칼자루 춘쳐봐야 법무부 장관도 대통령에게 초안을 보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대통령의 시간이 올 거라 그랬죠. 법무부 장관 누가 임명해요? 대통령이 임명해요. 검찰총장도 대통령이 임명해요. 니들은 대통령이 임명한 공무원의 한 명일 뿐이에요. 지금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이 되자마자, 검찰 인사가 벌써 태풍이 불어요. 이건 대통령의 의중이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검찰이 아무리 날고기고 칼춤을 치고 청와대를 뭐 겨냥해서 수사를 해봐야 인사권자가 인사를 휘두르면 어떻게 할 건데 니네가? 그래서 제가 대통령의 시간은 온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검찰의 시간은 끝났어요. 검찰은 시간은 끝났고 검찰이 여태까지 미친 망나니 같이 휘둘렀던 칼날은 이제 법원의 시간이에요. 그 법원의 시간. 그리고 이제 검찰은 개혁의 당사자가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대통령의 시간과 이제는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의 시간인 거예요. 검찰은 더 이상 꺼낼 카드가 없어요.